작품들이 뭐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타와 다른 악기 두 개로 듀오로 이렇게 작곡된 피아졸라 작품 중에서 탱고 역사라는 작품은 비평가가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최고의 금세기 최고의 듀엣곡이 아니냐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. 탱고 역사라는 곡은 네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악장은 보르델 1900이라고 해서 탱고가 제일 처음에 원래 뿌리야 스페인에서 넘어와서 남미에서 이제 탱고가 발전하기 더 요즘에 탱고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1900년대에는 그냥 선창가 몇 사람들의 선술집의 무대였습니다.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작곡한 게 보르델 1900이고 그다음 이제 이 탱고가 1930년대에는 좀 고상한 게 카페로 연주를 하게 되어서 아스트랄로 피아졸라가 카페 1930이라는 두 번째 작품 연작입니다.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작품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탱고가 연주하게 되고 그다음 네 번째 근래의 연주장에서 연주되는 그네번네 개의 악장이 탱고 역사라는 아주 걸출한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보르델 1900년 선술집의 느낌을 담은 보르델과 그리고 1930 카페를 담은 두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